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TV 뉴스 첫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분야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부처 최초로 25일부터 비대면 경제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분야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기부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분야 벤처 투자 및 스타트업 활성화와 자연 문화 역사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 비대면 분야 활성화 종합 전략을 수립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대면 경제과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으로 비대면 분야 창업 벤처 기업 육성의 중요성과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6개월간 긴급 대응반으로 운영합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비대면 분야 생태계는 기존 기업들이 아닌 혁신 벤처, 스타트업들이 주역이라며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투입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